안녕하세요. 고미의원 강현종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주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가주름, 콧등주름입니다. 그 외에도 주름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주름을 묶어서 표정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 때부터 많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주름이 없는 이유는 피부가 접힘에도 불구하고 피부의 보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이 1000번, 10000번, 100000번 그 이상 반복될 경우에 피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접히게 되므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름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약은 보톡스입니다. 표정의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톡스로 근육의 일부를 마비시킴으로써 표정에 지으려는 힘을 약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부 자체가 약화됐으므로 피부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했을 때 주름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피부를 팽팽하게 함으로써 역시 주름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위별로 보톡스의 시술 강도와 시술 주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마의 경우는 너무 세게 주사를 하게 되면 눈이 잘 안 떠지는 안검하수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마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기간이 적정합니다. 눈가의 경우에는 이마처럼 기능적인 부작용을 낳진 않으나 표정이 어색하거나 화난 표정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역시 적절한 용량이 중요합니다. 눈가의 경우에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가 적당합니다. 반면 미간과 콧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미간과 콧등의 경우는 용량을 충분히 주사하여 4에서 6개월 정도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보톡스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병원도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고은미 의원의 보톡스 시술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절대로 과도하고 욕심내서 보톡스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마다 근육의 모양과 그 근육을 쓰는 패턴과 그 힘이 다릅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각 개인차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톡스를 시술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보톡스의 용량과 주사 깊이를 조절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톡스를 시술함으로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멍들지 않는 주사 기법입니다. 말로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사실 보톡스 시술을 할 때 당연히 주사 바늘을 쓰게 되죠. 그런데 혈관이 위치한 깊이는 피부에서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갔을 때 큰 혈관이 위치하게 됩니다. 손끝의 감각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 혈관을 위치한 깊이를 피해서 주사함으로써 보톡스 시술을 하더라도 거의 멍들지 않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